여수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20분이면 도착하는 섬. 검은도는 여수와 제주도 중간쯤에 자리 잡은 다도의 최남단 섬입니다. 가을 길목에 들어서면 검은도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허공에 삐죽이 솟아오른 대나무 낚싯대로 맞는 손님. 바로 갈치입니다. 바다에 뿌려진 보석이라 표현되는 천하절경의 섬들을 지나 동쪽으로 1시간가량 왔을까요? 남해의 황금어장이라는 백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봄철 이제 여름 되기 전에는 이제 제주 쪽이 어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 시기 정도 되면 이제 거분도에서 어장이 나니까 거분도로 와갖고 이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부들이 하얀 천꾸러미를 던집니다. 그 모양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기도 한데요. 배가 바람 부으면 막 밀려버리지 않아요. 막 풀 땅 이놓으면 고정적으로 딱 술려 갈치 술질하기 좋게끔 그러다 낙하산 같이 딱 동그랗게 해갖고 이제 배를 달고 댕겨 배를. 물풍이라고도 불리는 물돛은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어종을 잡을 때 쓰는 장비인데요. 부표와 배 사이 연결된 물돛은 조류를 따라 배를 안정적으로 몰고 동시에 고깃대를 낚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말 그대로 물 속에 있는 돛인 겁니다. 검은도 어부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채낚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잘 휘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는 낚싯대이자 찌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요. 여기에 30여 개의 바늘을 매달아 갈치를 낚죠. 이제는 갈치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합니다. 지금은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꽁치를 미끼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다른 미끼를 사용했답니다. 무슨 생선이에요 이게? 꽁치 용이지. 과거에는 꽁치 안 썼어요. 멸치나 예, 꽁치 안 쓴 때는 이제 갈치살 또 썰어갖고 갈치살로 제살로 또 낚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갈치가 안 무는데 갈치로 미끼를 해보면 갈치가 지금 금값인데 이게 미끼가 갈치보다 지금 미끼가 싸니까는 이걸 쓰는 경우가 많죠. 저녁 8시 바다에 얼음이 짙게 내려앉자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야행성인 갈치는 밤이 돼서야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털이가 고기가 물면 까딱까딱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조업을 시작하자마자 대나무 낚싯대의 입질이 시작됩니다. 투명한 지느러미와 몸 전체를 감싼 은빛. 이게 바로 은갈치입니다. 은빛이 살아있어서 검은도 갈치는 꼭 은갈치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갈치 종류는 뭐 다 똑같아요. 이제 은갈치라는 것이 이제 색깔이 은색이 난다 해갖고 은갈치라 해서 물로 잡으면 막 좀 새까맣게 막 색깔이 나와. 이거 보고 은갈치라고. 흔히 은갈치와 대조되는 먹갈치는 대형 어선에서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올리는 조업 방식에 만들어낸 차입니다. 그물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잡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치 고유의 은색은 부대끼다가 상처 입고 벗겨져 재색을 잃는 거죠. 거문도 어부들은 갈치의 은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체납기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때 갈치철을 맞은 거문항은 매일 아침 조업을 끝낸 갈치배들이 바쁘게 드나듭니다. 저마다 내려놓는 나무 개짝엔 은갈치가 화려한 광택을 뿜어내며 수레에 실려 위판장으로 향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거문도 아낙들 손끝에서는 별미가 만들어집니다. 맛좋은 갈치가 엉겅퀴를 만나 독특한 향토 음식으로 변신하는데요. 여기말로 한각구라고 불리는 엉겅퀴를 푹 삶은 뒤 된장과 멸치액젓으로 버무려 짭짤하게 밑간을 하고 끓는 물에 갈치와 함께 넣고 두어 시간 푹 끓여냅니다. 이런 조리 방법이 탄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바다를 품은 거문도에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쉬 뿌리 내리지 못하는 농작물이 그것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천에 널려있는 야생 엉겅퀴를 이용한 독특한 음식 문화가 싹튼 거죠. 자연이 준 식재료로 최고의 궁합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밥상. 오늘도 거문도 사람들은 갈치를 뜯고 한갑구 국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속 시원히 풀어냅니다. 한세 거에 갈치 남느라고 고생을 하고 노동을 많이 하고 몸이 식득한데 아침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거 다 끓여주면 이게 한갑구에다 막걸리 딱 하면 그 뒷날 노동하는데 하면 힘이 또 나요. 다른 어종에 비해 빨리 상하는 갈치는 일제강점기에서도 수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남겨진 갈치를 두고두고 먹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집 앞 호구에서 두 모녀가 갈치 손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장은 빼내고 아가미를 잘게 다지는데 잔가시까지 곱게 다져내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 못 먹을 것만 잘라버리고요. 다 또 내장 부분하고 머리 부분하고 다 조사서 엽니다. 그럼 맛이 좋습니다. 갈치 속젓은 풀치, 즉 갈치 새끼로 만드는데요. 소금을 뿌려 1년 동안 숙성을 시키면 거문도 사람들만의 특식이 만들어지죠. 이제는 비린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할 차례입니다. 풋고추와 파를 썰어넣고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를 넣어 비벼내면 거문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깔스런 갈치 속전 양념이 완성됩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거문도 밥상엔 갈치가 오르는 셈입니다. 구이와 조림에 적합하지 않은 작은 갈치는 태풍에 꾸덕하게 말립니다. 고양이도 탐낼 만큼 갈치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죠. 바람과 시간, 거기에 지혜가 더해진 음식이 있습니다. 쌀뜨물은요, 이제 비린내도 제거하고 뜨거운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거문도 사람들은 쌀뜨물에 채소와 건갈치를 넣고 색다른 갈치국을 끓여내는데요.
한 소끔 푹 끓여내기만 했을 뿐인데 뽀얗게 올라온 국물이 마치 사골육수처럼 구수하기 그지없습니다. 섬 사람들을 닮은 뚝심어린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삶의 시간과 지혜가 버무려진 고향의 밥상. 싱싱한 은빛을 머금은 채 갈치는 예전 그 맛 그대로 밥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맛이 그리워 해마다 갈치철이 그리워진다는 사람들. 역동적인 바다에서 얻어낸 살아있는 은빛의 맛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남 신안은 우리나라 최대의 녹두 재배 지역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잡곡 녹두. 이곳에서는 집집마다 녹두 농사를 지었는데요. 지금처럼 큰 밭은 아니더라도 다들 집 앞에 녹두 조금씩은 키웠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쓰려고 숙주 넘다고 하는 게 그전에 많이는 안 했어도 이렇게 농가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녹두 농사가 제일 힘든다께. 깨는 한번 비워서 묶고 세서 털면 되냐. 힘든 이유가 다 있다는데요. 녹두는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달라서 익은 것만 골라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기 때문이죠. 남자가 제일 많이 해. 껍데기가 파랬다가 까매지면은 익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까보면 일정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파랗게 수확했다고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수확한 녹두는 도리깨로 이렇게 수차례 두들겨 껍질 속에 있는 알을 빼내야 합니다. 제일 재밌어요. 왜요? 이거 수확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준비하는 과정이고, 근데 이거는 걷어들이는 과정이잖아요. 결실을 얻는 순간만큼 신나는 때도 없겠죠. 바람이 불어. 알았어. 우선 여름 그려봐. 남은 티끌은 선풍기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는 바람을 쫓아다니며 날리곤 했죠. 이렇게 녹두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역시 자식들 몫입니다. 시장기가 돌 시간. 오늘 수확한 녹두로 점심을 준비합니다. 녹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녹두빈대떡이죠. 오늘같이 수확을 마치고 기분 좋게 모두 모인 날은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큰 대사나 제사나 겨울에 설에 그 무렵에 해. 그리고 빈대떡은 저렇게 다 준비해놔갖고 냉장고 뒀다 수시로 부치면 따뜻할 때 겨울에 줄 때 쪼가서 부치면 확 빠뜨리겠지 양이 줄어. 여기서 걸러 서너 시간 정도 물에 불린 녹두를 곱게 간 다음 찹쌀가루와 함께 섞어 체에 걸러 반죽을 준비합니다. 빈대떡의 맛을 내는 재료 중 하나는 돼지고기죠. 그리고 돼지 비계도 중요하다는데요. 옛날에는 식용유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식용유에다 붙인 거하고 이 돼지 비계를 붙인 거하고 먹어봤을 때 이게 더 고소해요. 더. 맛이 더 나요. 근데
빈대떡에는 먼지가 들어가요. 빈대떡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던 빈대떡 신사. 그만큼 녹두빈대떡은 쉽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녹두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큰 제사나 명절 때 부쳐먹던 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식용유가 흔치 않던 때 돼지기름은 일상의 맛이었죠. 그래서인지 냄새가 더욱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녹두 칼국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푹 삶은 녹두를 으깨서 체에 거릅니다. 녹두 빈대떡과 달리 이번엔 건더기가 아닌 걸러진 국물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면을 넣으면 칼국수가 되고 쌀을 넣고 끓이면 녹두죽이 된다는군요. 녹두는 기력을 채워주는 최고의 건강식이기도 했습니다. 몸살을 앓다가도 이 한 그릇이면 금방 털고 일어났죠. 어른들의 보양식으로 챙기는 닭백숙에도 녹두가 들어갑니다. 이른바 녹두 닭백숙이죠. 마늘을 좀 넉넉히 넣을게요, 언니. 대추, 생대추 내가 좀 따왔어요, 했고. 여기지? 네. 많이 얼었던데. 그러면 넣을까요? 이따 죽 쓸 때 넣게? 달콤한 결실을 맛보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농사. 하지만 녹두만큼은 큰 품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불 붙여주세요. 이 지역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녹두밭 윗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녹두나 심을 정도의 좋지 않은 땅을 말한다는데요. 그 정도로 녹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잡곡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한반도 곳곳에서 녹두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녹두 농사 농가가 줄어들면서 유지가 어려워졌죠. 그런 이유로 녹두는 여전히 우리 밥상에서 귀한 잡곡입니다. 달걀 뱃 속에 녹두를 가득 넣기 때문에 식사를 위한 죽은 따로 끓여냅니다. 녹두는 생 거를 넣기 때문에 닭하고 같이 처음서부터 이게 닭의 배에 이렇게 같이 넣고요. 저기 찹쌀은 이제 불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같이 이제 또 한번 팍 하고 닭죽을 끓이는 거예요. 녹두와 찹쌀을 넣어 끓인 닭죽. 녹두를 가득 품고 있는 녹두 닭백숙입니다. 수확할 때는 손이 많이 가는 녹두지만 집집마다 키웠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녹두의 뛰어난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농약 사고가 많았던 시골에서는 녹두가 약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아, 옛날에 저기 난 친정 엄마가 이거 아버지 농약하고 오시면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 봤어요. 아. 농가에서 꼭 키워야 했던 필수 잡곡이었던 녹두. 시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상비약이었던 셈입니다. 녹두가 해독 음식으로 알려진 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음식의 역사도 깊은데요. 과거엔 궁중에서도 많이 먹던 식재료였습니다.
요즘 신안갯벌에서는 낙지잡이가 한창입니다. 낙지잡이는 낚시처럼 기다림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낚시의 숨구멍을 찾아 구멍을 판 다음 다시 뚜껑을 살짝 덮어두는데요. 이게 그 이제 그 말 그대로 숨구멍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숨구멍 자체를 막아버려 갖고 여기에서 이제 지가 그 숨을 못 쉬니까 이 안에 여 공기 있는데 그가 딱 여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요. 이렇게 수십 곳에 작업을 해둡니다. 그건데 기본상 아주 크게 보이는데. 아 그게 집이에요? 예. 어메 어메 낙지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메 크다. 두세 시간 후에 돌아와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낙지가 들어있죠. 뻘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낙지 머리는 작아도 발이 길잖아요. 이게 그 뻘낙지라는 겁니다. 그래 마치 먹기는 마치 그냥 너무 작으면은 또 너무 서운하고 이 정도 마치 좋습니다. 낙지는 예민해서 작은 진동으로도 바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아이고 없어 오메 오메. 놓쳤다. 놓쳤다. 그렇게 잡아가고 어떻게 잡겠냐? 오메 못 잡겠네. 어떻게? 나는 아이고 나도 못 잡았어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메 있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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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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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고요. 아이고 아이고. 초보 낙지 사냥꾼이 몇 시간 노력 끝에 드디어 한 마리 건졌습니다. 오메 오메 잡았네. 이것이 낙지인가 봐. 1시간 정도 작업하면 잘 잡힐 때는 대략 20마리에서 30마리까지 잡기도 한답니다. 녹두를 수확하기 위해 아침부터 모인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한상 차리려고 합니다. 낙지 죽 쓰려고요. 녹두하고 쌀하고. 아, 이거 낙... 이렇게 하고 노인장들 이웃고 그런 드시면은 편하고 속도 편하고 좋아요. 영양가 높은 녹두에 기운 없는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낙지를 넣어 만든 낙지 녹두죽. 이곳에선 이만한 보양식이 없었답니다. 옛날에도 오죽함사 시어머니가 죽 써갖고 며느리가 녹두 죽 썼다 묵어라 그랬겠습니까? 녹두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녹두 죽 써갖고 며느리요. 며느리가 아플 때요? 아플 때. 네. 어떠셨어요? 그 녹두 죽 드셨을 때는? 감동이 부렸지. 감동이 부렸어요. 그래갖고 반짝 일어나셨어요? 그러지라.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쑤어준 죽이었다니 효과가 얼마나 좋았을지 짐작이 가시죠? 녹두를 넣은 송편도 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안 물렸어, 안 물렸어. 몸에 큰 고생하는 안에 비비면서 발로 밟은데 떡국 같은 거 해도 좋겠어요. 떡반죽은 발로 밟아야 제대로 차지게 나온다는데요. 11시 밟아야 비리리도 안 터지고, 응? 더 맛있지? 오래 밟아줘야. 그렇죠. 힘보다는 기술입니다. 녹두는 삶아서 곱게 갈아 준비했습니다. 녹두는 밥맛으로 하바가바가 맛있더라고. 명절 때 시댁에서 빚는 송편은 예쁘게 만들기 힘들다는 말이 있죠. 친정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그렇다네요. 그물라면 안 됩니다. 잘한 사람은 하고 못한 사람은 못해 이것도. 요즘엔 기계로 손쉽게 녹두 껍질을 벗기지만 예전엔 일일이 맷돌로 갈아 벗겨야 했습니다. 조각난 녹두 알맹이에 물을 부으면
가벼운 껍질만 둥둥 떠오르죠. 한 시간 정도 불린 후 다시 맷돌에 돌립니다. 뭐든지 다 손으로 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구령에나 이 새콩나무 이 추석에나 이렇게 해갖고 다 갈아갖고 그랬지. 제사지. 이는 제사지인데 제사 모실 때는 요 녹두 아니면은 무거를 못해 상에다 못 놔. 요 녹두 묵백게 그런 게 꼭 하지요. 바닷가 섬마을이다 보니 돼지고기를 넣은 녹두 빈대떡 대신 낙지, 오징어 같은 해산물을 넣은 해물 녹두 빈대떡도 자주 부쳐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넣은 것에 비해 낙지 녹두 빈대떡은 깔끔한 맛이 더 좋다고 하네요. 과정이 힘들어도 결실이 좋으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들 얘기하죠. 가을이 나는 모든 열매엔 인생의 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 어떤 수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돛빛 잎사귀에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한때는 가난과 노동의 상징이기도 했던 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부안의 유유마을은 150년 넘게 대대로 양잠을 해왔습니다. 옛날과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이동수단입니다. 빨리 뽕 따러 가자. 가자. 이어 굽는다. 오토바이로 뽕밭을 오가는 시대라도 누에 농사는 쉽지 않습니다. 요는 요런 놈 얘기야요. 우리 뉘어는 직관이 갖고 가만 밥은 천천히 먹어도 뉘어 밥은 주고 밥 먹여야 언제든지. 사람보다 뉘어가 우선권이. 한 끼만 굶어도 안 된 게 이거는 꼭 하루 세 번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 사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아 그래요? 예. 누에 치는 사람들에겐 자식 농사만큼 애지중지하는 게 누에 농사입니다. 뽕잎 하나하나 잘 닦아주고 행여 부정 탈까 누에 칠 때는 상갓집도 안 갈 정도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싹 죽어버린다는 게 그런 게 잘못됐다고 이제 뭐라고 듣고 잘해야요 깨끗하게 어찌든지 약 같은 거 하는 어디서 냄새 안 들어오고 파리도 안 들어야 하고 이게 엄청 깨끗해야 이거. 손톱만 했던 누에는 그 정성을 먹고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좋아 이게. 그냥 너무 이뻐. 이런 그런 재미로 키운단 게. 일이 힘들어도 이렇게 크는 재미로 한 밥쯤은 크고 한 밥쯤은 크고 해갖고 이렇게 크는 재미로. 누에가 섭에 올라 고치를 짓기 시작하면 일단 힘든 고비는 넘긴 겁니다. 한 칸에 한 마리씩 들어가 고치를 짓는 모습은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게 하죠. 금방 바다 가서 저 오징어, 갑오징어. 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어르신데 같이 드세요. 예, 수고하셨어. 아이고, 싱싱이요. 진짜 맛있겠네요. 부안의 갑오징어는 갑옷을 입은 듯 살이 두텁지만 맛은 달고 연합니다. 뽕잎과 갑오징어의 만남. 뽕나무 많고 바다 가까운 이 마을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진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뽕잎은 이게 열이 많이 갖고 다 놔두들 못해요. 금상금상 바로바로 해야지
열이 많이 여기 열이 많이 가고 그냥 생은 뜯어 줬고 놔둬 봐요. 그냥 떠버려. 아. 목에 대해서는 버릴 것이 없어. 자우지가 나무서부터 잎부터 뿌리부터 싹 진짜 버릴 것 없어. 없어. 집집마다 누에를 치던 시절엔 이런 음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누에 주기도 모자랐기 때문이죠. 이거 담백하고요. 이거 뽕잎이 비타민C가 제일 많대네 이게. 딴 잎보다는. 그래서 아주 이제 부드럽고 오징어, 갑오징어 이럴 때면 맛있네. 이것도 적합이요. 이거 아주 안전히 적합이어서 가서 싸서 먹으면 진짜로 기가 막혀. 좀 질겨진 뽕잎으로는 김치를 담급니다. 그런데 손이 까맣습니다. 이게요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디를 땄더니 이렇게 예, 오디요. 오디 물 들어갖고 이렇게 전부 요 유동산 사람들 예. 다 이렇게 여, 예. 여봐요 이 사람들 전부 오디 물이 이게 오디 물 오디 물 보러 먹었다고 돈 벌라고 그 오디 따서 색감은지 이게 뭐 일부러 물 들인 것도 아니고 야, 아버지도 색감이요 어머니만 색감은 자리에 다 딴 게 똑같아 그래요 김치를 담글 뽕잎은 젓갈, 식초, 소주에 일주일 정도 숙성해 두는 게 좋답니다. 숨이 죽고 맛이 깊어진다네요. 뽕은 배고픈 시절 구황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잎이 그랬죠. 1910년에 이미 세계 4위였던 우리나라의 양잠업은 1976년 전성기를 지나 90년대에 급격히 쇠퇴합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중국산 누에고치가 들어오면서부터죠. 세월은 흘렀고 변화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청호진 여기가 고기반 불반이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조개 잡고 어머니들 따라서 바닷고기들도 많이 잡고 했었는데 청호 저수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렸던 사람들 장어도 큰 놈 많이 들켰네요 아이고 매기도 있고 어? 붕어도 있네 어, 참붕어 참붕어 좋다 석붕어도 있다 매기가 미끌미끌하고 잘 빠져나갔네 4개 그렇게 커요? 네, 4개 크죠? 예. 여기가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이요? 그때가 네. 좋았어요. 그때는 너무 많이 고기 나오니까 네. 그냥 힘도 안 들고 재밌었죠.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여기 잡으다가요, 업판장에 갖다 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현찰했습니다. 이게 은행이에요. 빙어 잡아갖고만 나오면은 그냥 현찰이 탁탁 들으니까 얼마나 재미지겠어요. 그것도 예, 예상도 아니고 현찰. 다시 그런 꼴은 못 볼 것 같아요. 배스의 출현으로 고기가 줄자 고기를 잡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생업을 잃었습니다. 앞길이 캄캄했을 때 불현듯 부모님이 하시던 뽕 농사가 생각났습니다. 예, 이것은 자색 오디, 만나 오디요. 색이 틀리죠? 당도가 상당히 좋고 익었을 때 손만 대면 잘 떨어져요. 이게 백오디요. 설탕 같잖아요. 일부는 이게 병 걸렸다고 처음부터는 안 먹는데 한번 먹어보신 분은 계속 이 오디를 따먹어요. 이미 돈 안 든다고 낙인 찍힌 뽕을 농부는 2002년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상징이라 안 없이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이후에 닭도 위에서 잠을 자고 새도 와서 놀고 가고 그런 이 뽕나무가 됐네요. 뽕나무 밑에서 뽕잎이며 오디를 먹고 자란 달기라 그럴까요? 날쌔고 힘이 좋아 한번 잡으려면 진땀 꽤나 빼야 합니다. 제초 대용으로 닭을 키웠어요. 제초들을 안 하려고 풀 뜯어먹잖아요, 닭이. 뽕잎도 뜯어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아이고 땀나네. 오디철. 밥 먹을 새도 없이 오디를 따고 나면 가족의 몸보신을 위한 음식을 합니다. 이게 네, 당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탕 대여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디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은 육질이 좋더라고, 고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소화가 잘 돼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다는 오디를 넣은 닭볶음탕입니다. 보양식도 한여름에 먹는 것보다는 초여름부터 미리 챙겨 먹어야 한다죠. 지금 딱 좋은 요리입니다. 막 잡아온 붕어를 살짝 튀긴 후 붕어찜을 할 겁니다. 저수지에 고기가 넘쳐나던 시절의 음식이죠. 참 붕어에 오디주를 더하니 비린내가 양념의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뽕잎을 얹어냅니다. 맛이 순하고 담백한 데다 씹는 질감을 좋게 만들어준다네요. 뿌리부터 열매까지 아낌없이 주는 뽕나무. 이젠 맛으로 우리 밥상도 지키고 있습니다. 순이 내린 나무, 우리 뽕에서, 뽕으로서 위에도 일는 거, 어디도 따고, 오대로 가지고 음식도 해서 먹고, 얼마나 좋고 즐거워. 누에의 뽕잎 삭는 소리가 보슬비처럼 조근댑니다. 그 끝이 하늘과 맞닿을 듯 너른 김제 평야가 있는 곳. 진봉변의 보리밭은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은 잘 익은 보리 수확이 한창일 때죠. 한참 새참을 준비하던 아낙들이 바가지를 들고 들로 나섭니다. 풀고 있는 건 씨앗입니다. 뚝새풀 씨앗이 바가지에 가득 담겼네요. 보리도 조금 난 게 독색이라도 대신 훑어다 먹었지. 그냥 첫바닥으로 그냥 이것이라도 핥아먹으려고 배고픈 게. 그것도 없어서? 그것도 없어서요? 네. 그것도 이렇게 떨으면 다 떨어가고 없죠, 또. 뚝새풀은 들에 자라는 잡초인데요. 보릿고개에 이 씨앗을 훑어먹었답니다. 씻어서 솥에 볶는데 꼭 깨 볶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이가 이렇게 떠서 먹어서 그래. 물과 향신료를 넣어 간 다음 솥에 넣고 죽처럼 끓입니다. 잡풀이라지만 한방에서는 부종을 내리는 약재로 쓴다니 몸에는 좋답니다. 주식으로 했지. 꾼이로 이때 이것을 얼마나 많이 떨어야 열 직구가 한 끼도 먹었어. 이거보다 더 묽어야. 하나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그림자가 비쳤어. 맞아. 옛날에 죽 그리면.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음식입니다. 나는 더워서. 요즘 먹는 쌀보리는 찰기가 있어 먹기도 좋고 밥하기도 쉬워졌죠. 하지만 겉보리라 부르는 예전 꽁보리밥은 거친 탓에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거. 이렇게 가로 보리를. 아, 이렇게 가로요? 이렇게 가르면 좀 부드러워지잖아. 그렇게 하는 거요. 들에서 일하다가도 두 번씩 보리쌀을 삶았답니다. 양을 늘리려고 감자를 넣었는데 보리밥을 부드럽게 만들어 오히려 맛은 더 좋았답니다.
밥이 끓기 전에 보리개 떡을 올릴 거라네요. 그래 갔다 와서 개떡 있으면 그놈 한 조각 먹으면 그냥 배고픈 정도 모르고 일을 했지. 그때만 해도 막 배고픈 세상이라 맛있었죠. 밥 위에 호박잎을 얹고 그 위에 개떡을 올립니다. 보리밥 싸 먹을 호박잎도 찌고 개떡도 찌고 일석삼조입니다. 개떡이 잘 쪄졌네요. 밥물이 배어 더 촉촉하고 고소합니다. 잘 됐다. 감자 넣은 보리밥은 아침으로, 개떡은 일하다 새참으로 제격이었습니다. 엄청 맛있지. 뭐 그게 밥보단 더 후딱 손이 가니까, 밥은 생길 또 막 그 순간에 먹으니까. 보리밥 하는 날이면 꼭 이 우렁된장국을 끓입니다. 보리밥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이죠. 보리밥에 이렇게 된장 넣고 푸성귀 넣어 쓱쓱 비비면 제대로 그 맛이 납니다. 오곡 중 하나였던 보리가 잡곡이 된 지금도 고창에는 너른 보리밭들이 남아있습니다. 처마 밑에 못 보던 물건이 걸려있습니다. 밥 바구니를 걸어놓는 걸대입니다. 보리밥을 담아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 한창 알을 품은 줄새우를 돌화하게 넣고 갑니다. 보리 고추장, 간장, 소금으로 양념을 해 젓갈을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생채를 무칠 때도 액젓 대신 줄새우 젓갈을 넣죠. 보리밥에 줄새우 생채 무침은 기막힌 궁합을 자랑합니다. 맛도 좋지만 소화도 도와주죠. 풋보리 이삭을 꺾어다 솥에 넣고 삶습니다. 보릿고개 때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주전부리가 궁하던 시절엔 간식으로 먹던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비벼서 해놨어요. 이렇게 비비면 안 나와. 이대로 해서 막 샀어 더라고. 밤에 끓아 비비랑 버렸다. 다 비비면 안 나. 그거 먹고 잤냐 그랬지. 까분 것은 까분 것이고. 키질로 잡것을 걸러내고 알맹이만 골라내야 하니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옛날에 다음 사람을 쓴 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이제 설탕 먹는 시절이 그제 옛날에 이거 먹었어. 미처 여물지도 않은 보리를 베어다 먹어야 겨우 그 해를 넘길 수 있었던 배고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다 짠한 그리움입니다. 맛있어. 엄마가 이렇게 해다 주면 글쎄 한 자 쓰고 먹고 두 자 쓰고 먹고. 엄마 언제 했는가? 너 올 때 되면 먹으라고 했다. 배는 고프고 얼마나 환장하지야. 근데 엄마도 그리 알아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딱 학교 갔다 오늘 시간에 이런 거 이렇게 해 이렇게 그냥 잡으라고. 가장 비참했던 세월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리 베는 이맘때는 농부가 제일 바빠지는 시기죠. 든든한 농찬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어가 유명한 고창에서는 보리밥에 장어탕을 들밥으로 냈습니다. 간은 보리 된장으로 합니다. 양을 늘리려고 보리를 넣었지만 이젠 맛이 좋아 해먹습니다. 일반 된장은 콩만 하지 않아요. 콩만 한데 이것은
호리를 삶아갖고 띄어갖고 또 매가서 가려다가 이따 탄단겨. 그래갖고 막 치대갖고 쟁이나 그 장조가 찌클고 족초 거기에서 막 치대서 쟁이놈은 이렇게 도와. 맛있고. 뼈를 발라낸 장어에 보리 된장을 풀어 간을 하고 머위대와 고춧가루를 넣어 끓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진 시절이 밥상 안에 녹아 있습니다. 구수한 보리 향이 가득 퍼집니다. 거칠어서 더 친숙한, 배고프고 서러웠던 시절을 위로해준 투박한 맛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복날이 다가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복날 계곡을 찾아 발을 담그는 탁족과 더위를 물리치는 음식으로 복다림을 하면서 불볕 더위를 견뎌냈다고 하죠. 산비탈을 따라 다랑이 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추어 마을. 논 웅덩이 한편에서 그물질이 한창입니다. 그물에 걸려든 놈들은 이곳에서 나는 토종 미꾸리라고 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농부는 미꾸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전수합니다. 미꾸리를 대파 속에 통째로 넣고 구워 먹는 미꾸리 통구이. 농부도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참 기발한 요리법이죠. 대파 속으로 미꾸리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쏙 들어갑니다. 불을 키우자 대파의 알싸한 향이 미꾸리에 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잡아오면은 그냥 구워 먹으니까 타니까 비린내도 없애고 그럴 겸 다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숯불에다 굽는 거죠. 다른 지역에선 무청이 귀한 철이지만 이 마을에선 요즘도 무를 심어 무청을 수확합니다. 지리산 자락 해발 700m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려서 길고 억센 가을 시래기에 비해 이렇게 금방 뽑은 여름 무청은 특히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무청을 이렇게 잔뜩 갈무리해온 까닭은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을에선 여름철 동네 어르신들이 기운 없어 보일 때면 온 동네 아낙들이 추어탕을 끓여 대접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남원 추어탕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드러운 시래기의 맛에 있답니다. 시래기의 맛을 살리는데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요것을 잘 못 삶으면은 요것을 가리가 추어탕을 끼리면은 싹 깨져 갖고 텁텁해 갖고 맛이 없어. 근데 이렇게 이번 날 좋은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잘 따듬어 갖고 손질을 잘해 갖고 이렇게 잘 삶아서 끼리면은 국이 그렇게 맛있어요. 미꾸리에 숨을 쉬게 소금 한 줌을 뿌립니다. 비린내를 없애요. 그 저 나쁜 그 유물질을 자들이 뱉어내요. 막 짠 것을 넣으면은 막 까불면서 애들이 그 이제 미끌미끌한 그 저기를 싹 소금하고 같이 이렇게 막 싸우면서 그걸 싹 뱉어내더라고요. 거품이 그득한 미꾸리를 손질하는 데는 호박잎만한 게 없습니다. 까끌까끌한 호박잎이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비린내를 지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미꾸리를 가마솥에 넣고 집에서 담근 묵은 된장 듬뿍, 술도 조금 뿌려줍니다. 흙냄새와 비린내를 동시에 잡는 거죠.
저 논에다가 툰봉이라고 있어요. 툰봉 아세요? 툰봉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그런 툰봉에서 이제 물을 가다 놨다가 그 물로 이제 품어갖고 나락 심어 먹고 그 가을 돌아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나락이 누우러면 이제 미꾸라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찌적찌적한 데서 이제 커요. 약을 하는 게 약을 하는 게 무궁애로 그냥 약을 순전 어디 약을 까지요 그냥 되는 대로 따먹은 게로 미꾸라지도 잘 크지, 우렁도 잘 크지, 모든 물고기가 잘 커요 약을 하는 게. 이제 걸러야지라. 시간을 두고 푹 삶아낸 니꾸리는 살과 뼈가 고스란히 분리될 만큼 흐물흐물해지는데요. 어르신들 잡숫기 좋게 억센 뼈는 발라내고 살만 곱게 체에 걸러내 미꾸리 육수를 만들어냅니다. 추어탕의 기본은 만들어졌지만 진짜 손이 가는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남도 음식에 빠지지 않은 단골 손님 들깨가 들어가는데요. 미리 갈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 일일이 갈아서 넣어야 제맛입니다. 걸쭉한 들깨 국물이 보기만 해도 구수하게 느껴지네요. 삶은 무청은 식감을 살리기 위해 햇것과 말린 시래기를 섞어서 씁니다. 홍고추를 금방 갈아 만든 고춧물을 넣고 버무리는데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죠. 제대로 된 남원식 추어탕이 만들어지려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답니다. 첫째가 토종 미꾸리가 들어간 찰진 육수, 둘째는 연한 시래기, 셋째가 바로 들깨 국물입니다. 들깨를 너무 고소하니 비린내도 좀 덜 나고 맛있어요. 그 전에부터 들깨를 들깨집을 해요 추어탕은.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도 좋은 기운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어탕 한 그릇 먹고 나면 그냥 기운이 솟아나서 그냥 뭐 그냥 뭐 잘 댕기고 건강하고 그러지요. 다 끓여진 추어탕에 미꾸리는 흔적도 없지만 그 진한 국물 속엔 수백 번 몸을 노린 수고로움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추어탕만큼 즐겨 먹는 음식이 추어숙회입니다. 감자와 각종 채소, 시래기를 썰어 냄비에 깔고 미꾸리를 통째로 넣어 양념장에 조린 네, 음식입니다. 옛날에는 저 숙회를 지금은 막 버섯 넣고 막 고명을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실다리 넣고 감자 넣고 집에 있는 거 넣어서 된장 좀 넣고 쪼물쪼물해서 부추하고 여기다 넣어서 이제 이게 추어를 이제 통째로 넣어서 쫙쫙 찢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감자탕 같기도 한데요. 모양새는 투박하지만 시골의 맛이 그대로 배어납니다. 이번에는 미꾸리를 푹 삶아 사정없이 으깹니다.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죠. 여기에 고추와 채소를 송송 썰어넣고 반죽해서 바삭하게 지져내면 고소한 추어전이 만들어집니다. 애기들이 미꾸라지 안 좋아하잖아요. 애기들을 먹이려면 이렇게 하면 또 영양식이잖아요. 간식으로도 좋지만 밥반찬이나 안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여름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더불어 삼복더위를 물리쳤습니다. 추어탕은 자연이 우리의 밥상에 베풀어준 소중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화순. 이름처럼 순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마지막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화순 절벽. 긴 세월 묵묵히 서 있는 이 절벽처럼 화순에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탄광도 그중 하나입니다. 화순에 광업소가 있었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국에 남아있는 세 개의 탄광 중 하나가 화순에 있습니다. 1905년 개발이 시작됐다고 하니 어느새 100년이 넘었죠. 2km 내려가가지고 수평으로 또 인차 또 타고 또 이제 오고 가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린다고 봅니다. 2시간. 여전히 이곳의 광부들은 부지런히 석탄을 캐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들어온 걸까요? 바다로 따지면 바다 영도를 따졌을 때 한 350m. 배수면 밑으로? 수직으로. 수직으로 350m 됩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 길을 뚫는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데다 습도까지 높다 보니 온몸은 그야말로 땀 범벅입니다. 검은 먼지밥을 삼키면서도 사람들은 탄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석탄이 검은 황금 대접을 받던 그때 화순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부엌에서 연탄이 사라지면서 화순의 풍경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죠. 탄광촌에서 연탄만큼 흔한 게 없죠. 연탄 화덕이 뜨거워지면 삼겹살부터 올립니다. 일을 끝내고 나면 비계살 잔뜩 붙은 돼지고기 한 점 삼켜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광부들은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큰 행사가 있으면 홍어가 제일 부치지예요. 돼지고기 수육에 어울리는 짝은 홍어입니다. 홍어 냄새가 좋대요. 그 냄새? 응, 그 홍어 냄새가 그 냄새로 보고 먹는데요. 먼저 잘 삭힌 홍어에 양념을 넣고 간이 잘 배도록 버무립니다. 홍어하고 미나리가 제일 또 과합이 잘 맞거든요. 좀 끓여 듬뿍 들어가야지. 향긋한 미나리에 아삭하게 절인 무를 넣고 매콤 새콤하게 무칩니다. 코끝이 벌써 알싸해지는 것 같네요. 홍어 무침에 돼지고기 수육이면 막걸리 안주론 제격입니다. 일이 힘들다 보니 몸 상하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내들은 속풀이 국 끓이는 게 일이었죠. 김치에 콩나물 듬뿍 넣어 죽을 끓일 때면 남편 생각에 아내들도 애간장이 끓었습니다. 네, 언제 한 번인가는 또 이러신 걸 봤어요. 그랬는데 뭐 얼굴은 까맣고 이빨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가족이 먹고 산다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남편들은 콩나물죽 한 그릇에 다시 갱도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곤 했습니다. 산줄기를 감싸고 돌며 마을과 마을 사이 물이 길을 냅니다. 볕이 좋은 여름, 이 마을 주민들은 한창 깨를 수확해 말리고 터느라 손 놀릴 틈이 없다는데요. 많이 나오요? 얼게 치고 많이 나오요. 후두둑 깨가 쏟아지면 더운 줄도 모릅니다. 깨가 쏟아지면 재밌죠? 얼마나 좋소. 재밌죠? 뭐 오진 일 있으면 워메 네. 깨가 쏟아지네. 이제.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허리 휘는 줄 모르고 일할 때면
노래 한 자락 부르곤 했습니다. 무사히 잘 연그러준 녀석들이 있어 노래 소리에 힘이 들어가곤 했지요. 깨는 작지만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습니다. 깨묵? 깨묵이 뭐예요? 깨짠, 깨지름 짜고 찌꺼기. 아, 깨 짜고 난 다음에 찌꺼기 그걸 먹어요? 그걸 이거 조금 넣으면 좋아요. 왜? 옛날에 그 요거 요 그런 게 깨묵된장이라 그지. 깨를 짜고 남은 찌꺼기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 때 깻묵을 조금 넣고 깻묵장을 만든다는데요. 기름은 빠졌어도 고소함이 남아있어 장맛이 더 좋아진답니다. 콩 수확이 끝나면 이렇게 집집마다 깻묵을 넣고 동글동글하게 메주를 빚곤 했습니다. 요즘은 깻묵장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처마 밑에 이렇게 깻묵 넣은 메주가 매달려 있곤 했답니다. 집주방 다해. 이런 거 없는 집은 없었겠네요. 없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네. 다 했지. 이렇게 해놓으면 든든하시겠어요? 그러지. 이렇게 해갖고 담으면 맨날 꽃이도 넣고 온꽃이 진피조가 넣어놓고 그리고 담으면 빠르 그러면 그럼 뜨거운 거 맛있어. 밥 안 무치면 그렇게 맛나? 흥덩은 깻묵 메주만 있으면 장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동치미 국물을 항아리에 붓고 메주 몇 덩어리 넣어 익히면 깻묵장이 되는 거죠. 구수하게 깻묵장이 익으면 온 가족 한 끼가 거뜬해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무슨 콩이에요? 서리태 검은 콩. 해야지. 하순에 검은 콩 제일 좋소. 농사가 대부분인 화순에선 검은 콩이 제일 만만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두부도 노란 콩보다는 검은 콩으로 만들어 먹곤 했는데요. 오랜만에 맷돌을 꺼내놓고 둘러앉았습니다. 요놈이 만나. 요놈이? 노란 놈 안 만나. 검은 콩으로 만든 두부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부 만들기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니죠. 콩을 갈아서 한번 삶은 다음 비지를 걸러내고 콩물을 받아냅니다. 삶은 콩물에 소금에서 뺀 간수를 넣는데요. 이거 간수예요. 간수. 간수. 간수를 넣으면 몽글몽글 응고가 시작됩니다. 이대로 두부판에 넣고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을에선 큰일 치를 때마다 검은 콩으로 두부 한 판 만들어 먹곤 했다는데요. 손이 워낙 많이 가는 터라 웬만해선 엄두를 내기가 힘든 귀한 음식이 됐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나오는 비지도 요즘은 참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이 비지 먹는 맛이 또 쏠쏠하죠. 그때 배고픈 세상이라 그럼도 그냥 작아서 그냥 허천허천해 어른들도. 그러고 먹고 살았어 우리가 젊어서. 우리 젊어서 이렇게 이제 늙어서는 이러고 호강스럽게 사요 우리가. 비지는 찌개도 끓이고 전도 부쳐 먹고 쓰임새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지밥을 한다는데요. 먼저 묵은지를 씻어서 썰어 넣고 밥을 안친 다음 뜸 들이기 전 비지를 넣습니다. 비지밥이니까 비지가 주인공이지. 양념장도 미리 만들어 비지와 함께 넣습니다. 비지밥을 할 땐 깻묵장이 있어야 제격인데요. 뚝배기에 깻묵장을 담아서
밥을 할 때 솥 안에 넣고 찝니다. 밥과 반찬이 솥 안에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새 두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빛이 도는 흑두부입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맛도 영양도 이만한 게 없죠. 음식도 사람도 그렇게 오래 묵을수록 더 깊고 정겨운 맛이 납니다. 징수성찬이요, 요것이. 그래, 맞아. 요즘에 좋아. 좋아. 어, 좋아요? 응. 왜 좋아요? 내 살가 좋지. 낡은 앨범 속에서 찾아낸 정겨운 흑백 사진처럼 세상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순하디 순한 마음이 화순의 밥상에 남아 있습니다. 완도에 있는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 중 조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약초가 많은 섬이라 해서 약산이라 부르죠. 이곳에는 사람만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서 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서 나 저리 밥 먹으러 가자. 어서 나. 바로 이 녀석들 흑염소입니다. 약산에서는 대부분 흑염소를 방목하는데 녀석들은 산을 돌아다니며 사람도 먹기 힘든 약초들을 뜯어먹는답니다. 뭐 120종의 약초가 우리 이 산에 다 널려 있어요. 널린 게 다 약초예요. 이 섬엔 삼지구엽초, 천문동, 엉겅퀴 등 귀한 약초들이 자란답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이 있을 만큼 이 섬의 약초 역사는 오래됐죠. 이 무릎이 산에서 이렇게 방목한 염소는 이 무릎이 이렇게요. 다 달아졌잖아요. 이게 바위에 씻기고 나무에 씻기고 해서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반질반질해요. 이곳 흑염소는 험한 산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무릎이 까지고 약초를 먹고 자라 혀가 까만 것이 특징이랍니다. 흑염소들은 아침 10시면 올라와 해가 지기 전까지 산에서 지낸답니다.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집에 갈 시간이면 호루라기 소리에 금세 모여든답니다. 약초 먹고 사는 흑염소의 섬. 약산에서는 자연스럽게 흑염소가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주구엽초, 이거는 더더, 이건 딱지, 천문동, 엉겅퀴 이런 거 다 넣을 거예요. 산 속에서 나는 귀한 약초들과 함께 끓이는 흑염소탕. 외지로 나간 식구들이 고향을 찾아오면 항상 찾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염소는 뭐 특별하게 뭐 어디 부위가 맛있고 이런 거 없어. 다 다양하게 맛있대요. 다 약이요, 다 약. 이런 먼저 깔고. 약산에서는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흑염소 한두 마리씩은 키웠답니다. 어르신들은 기력이 떨어지면 꼭 흑염소를 잡으셨죠. 할머니께서 이렇게 몸이 좀 자기가 필요하다든가 제기하면 이 솥에서 짐이 팍팍 나요. 그러면 머리를 이라고 대고 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러면 이 짐을 세라 이래서 짐을 세면 원기도 되고 안 어지럽고 좋아요. 나는 어지러우면 삶아갖고 이라고 한다 그래. 아이고 수육 끓었네. 두 시간 정도 푹 끓여 고기를 먼저 건집니다. 흑염소 고기는 잡냄새를 잡는 것이 관건이라는데요.
함께 끓인 약초들이 약효뿐 아니라 잡냄새를 없애는 데도 좋답니다. 고기를 건진 다음 육수는 2시간 정도 더 푹 끓입니다. 이 육수를 보면 약초물이 진하게 우러나 육수가 거뭇한 색을 띱니다. 뜨거운 흑염소탕 한 그릇이면 더위쯤 거뜬히 이길 수 있겠죠. 완도에서 유명한 전복과 함께 끓이는 흑염소 전골도 빠질 수 없습니다. 푹 삶은 다리살을 쓰는데 살만 발라내고 뼈는 또 탕을 끓인답니다. 뼈는 육수로 또 다시 끓여야 되고 또 끓여요. 약초를 옛날에 말이 우리 할머니 말이 3년을 염소뼈는 가먹어도 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 그만큼 좋아요? 네, 그렇게 좋아요. 전복과 함께 끓인 흑염소. 영양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시기 전라남도 서해 바다에는 귀한 생선이 몰려올 때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생선, 민어입니다. 우리나라 민어의 최대 생산지 신안 앞바다에서는 민어잡이가 한창입니다. 민어는 몇월 달에 올라와요? 보통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접이를 합니다. 한 3개월 동안 하죠. 민어는 유자망이라는 그물로 잡는데요. 길이 300m의 직사각형 그물을 수직으로 펼쳐놓고 바다 속을 돌아다니는 민어가 그물 코에 꽂히게 하는 방법입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흐르는데 야속하게도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이럴 때 민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다 속에 긴 대나무 통을 꽂고 민어 울음소리를 듣는 건데요. 아, 이거는 구멍으로 해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거기 울음소리가 바다에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대를 통해서 그 울림을 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개구리 울음소리는 뻑뻑하고 합니다. 바다에 나온 지 5시간, 드디어 민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민어 조업을 시작하고 사흘 만에 만난 첫 번째 민어랍니다. 민어입니다, 민어. 올해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엄마, 한 6-7kg 되겠네요. 아니, 근데 그거가 그렇게 커요? 아, 그렇습니다. 민어가 이거 보통 이렇게 큽니다. 아니, 근데 진짜 누우시겠어요? 올해 첫 번째 잡으셔서. 겁나게 기뻐버려. 진짜로. 내가 얼마나 재밌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봐보세요. 겁나게 커버려. 민어는 잡히자마자 죽기 때문에 얼음 상자에 넣어 보관합니다. 녀석 큼지막한 게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오, 민어 잡았어. 어, 고마워. 오, 민어 잡았어요? 예. 이거 잡으신 거예요? 와. 예, 예. 근데 이거 한 마리 잡았어요? 3일 만에 한 마리 잡았어. 지금 파도 알라 쉬고 해가지고. 초장에다 딱 찍어서 이러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아, 그럴까요? 어? 빨리 잡아봐. 해마다 첫 번째 잡은 민어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여름엔 기력 채우는데 민어만한 것이 없답니다. 우리 정도는 여름에 보양식으로 거의 민어를 꼭 한 번씩 먹어요. 한 번 이상은 다른 것보다 꼭 민어를 드세요.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민어 접대 안 하면은 그거는 귀한 손님이 아니야. 힘이 버떡버떡 나 이거 먹으면. 힘이 얼마나 센지 아예 이거 잡고 이제 가보세요.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이게 불에. 이게 불인데 민어에서 가장 비싼 거. 맛있고 쫀득기도.
아, 여기 남을래? 민어 먹었다 얘기하려면 이 불의 맛은 꼭 봐야 한다죠. 그만큼 불에는 민어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랍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 그래, 나 서로 이걸 먹으려고 많이 한 거야. 이 풀을. 한 점 더 먹으려고. 응. 막 서로 논아 먹고 이걸. 어. 막 끌리다 너 한 점, 너 한 점 잡수시오, 나 한 점 잡수시오. 기름 소금에 찍어 한 입 넣으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그만입니다. 파를 넣다 빼면 돼요. 불의 만큼이나 별미로 꼽히는 것이 민어 껍질이죠.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불에와 마찬가지로 기름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민어 껍질에 밥 싸 먹다 논밭 다 팔았다 할 정도로 그 맛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네요. 자, 이제 민어탕을 끓인답니다. 탕에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서는 민어뼈와 함께 반드시 내장을 넣어야 한답니다. 민어탕은 주로 맑은 탕으로 끓이는데 된장과 소금으로만 간을 합니다. 복다리 매는 민어탕이 일품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민어탕은 손꼽히는 보양식이죠. 이곳에선 아기 낳은 산모에게 민어탕을 먹였답니다. 뽀얗게 국물이 우러난 민어 맑은 탕입니다. 민어 대가리는 붙어있는 살과 뼈를 함께 다져 회로 먹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민어는 버릴 것이 없는 생선이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민어에서 남는 거 딱 무엇이 있냐면은 등후기 그 가시 같은 거, 그거 샀나고 꼬리 잘라내버린 거, 지느러미 잘라낸 거, 그것만 남 버리고 모두가 다 먹는 거예요. 뼈 다짐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회무침처럼 양념을 해서 무쳐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민어는 몸값 높은 생선이지만 과거에는 흔하게 잡혔답니다. 백성의 물고기라는 뜻의 이름이 다시 빛을 발할 날이 올까요? 농민들의 명절 유두절을 아십니까? 음력 6월 15일 고된 농사일에 지칠 무렵 찾아오는 유두절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를 다 뭐를 다 심고 이제 그때가 우리 시골 사람들은 거의 맹절이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신 분들한테는 휴가네요? 예, 휴가고 맹절이고. 그날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개울로 천렵을 나갔던 사내들이 돌아왔습니다. 오아비 물체 이것을 잡아갖고 어떻게 먹으라고 이것을 해왔어. 아니 거기가 하청 공사 중이라 해필 고기를 잡는데 좀 고기가 많이 나가버렸더라고. 오미 그러고 이렇게밖에 없을데 아따 조금 더 잡아보시오. 어미, 그럼 이따 아가씨랑 요리 집어서 싹 넣어서 해봅시다. 예. 잡아놓은 거 가지고 같이 합시다. 예, 그럼 합시다. 어머니, 너무 짧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도 제끼는 제끼나네. 고기 잡으러 마을 남자들이 모두 나섰는데 이거 참 면목 없게 됐네요. 물천어라는 음식을 만들 겁니다. 먼저 고구마 순을 넉넉히 된장 양념에 버무린 다음 간장에 한 번 쪄낸 고기들을 넣고 자작하게 끓입니다. 땀 한 바가지 흘려가며 매콤한 물천어 한 그릇 먹고 나면 기운이 절로 나죠. 유두절에는 밀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요. 파당금 넣은 찐빵이 대표적인 음식이랍니다. 이때가 밀 수확이 끝나고 한창 밀가루가 많을 무렵이기 때문이죠.
김 폴폴 나는 찐빵을 보고 있자니 여름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따 잘 익었는가 보자. 걸려볼까? 뜨겁대 조심하세요. 예. 아따 잘 볶고 맛있게 익었네. 먹어봐. 조금만 띄어서. 찐빵은 대바구니에 넣어 퇴마루 한쪽에 걸어두고 출출할 때마다 꺼내 먹었답니다. 걸어놓고 이따서 주시오. 애기들도 한번 먹으라고.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꺼내. 팔팔 끓여 만드는 팥칼국수도 유두절에 챙겨 먹는 음식인데요. 여름에 팥을 먹는 이유가 있다네요. 팥이 사람 건강에도 좋고 이제 이 더위에도 더위도 이제 물리치게 그거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진짜 애군도 쫓는다고 이제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또 그런 이유도 있고. 겨울에 팥죽이라면 여름엔 팥칼국수인 셈이죠. 오늘 따온 풋고추로는 몇 가지 밥반찬을 만듭니다. 밥물이 들어가서 옛날식으로 그렇게 밥이 맛있어. 더 이제 밥물이 들어가니까 이 쌀물 그게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지. 밥 지을 때 함께 넣고 푹 쪄서 찜으로 먹기도 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넣고 고소하게 무쳐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쳐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돼요. 고추튀김도 만듭니다. 돼지고기, 두부, 다진 채소를 다져 소를 만든 다음 고추 안에 꾹꾹 채워 넣고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그만이죠. 우리 이제 물차를 맛있게 끓었으니까 물차를 먹고 올 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면 좋겠네들. 50명의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 지내는 유천마을. 아 맛있다. 그 단합된 힘으로 올 여름도 무사히 나실 겁니다. 복다림의 다림은 뭔가를 뜨겁게 다려 먹는 것을 뜻합니다.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죠. 다양한 복다림 음식이 발달한 전라남도 음식으로 늦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보는 것 어떨까요? 생명의 숨소리가 땅과 바다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갯벌 강진만. 흙의 입자가 곱고 부드러워 참벌로 불리기도 하는 곳이죠. 강진만 갯벌이 키워낸 별미가 하나 있습니다. 가위가 필요할 것 같아. 이게 무슨 개예요, 어머니? 이거 뻘떡개요. 뻘떡개? 예. 왜 뻘떡개라 불러요, 그걸? 이거 아주 사납거든. 이거 물면 절대 안 나요. 아. 그래서 이게 뻘떡개라고 그러거든요. 옛날부터 귀한 손님 오시면 꼭 이거 반찬해서 줬어요. 살이 꽉 들어찬 요즘 벌떡개는 가장 단단해진다는데요. 그래서 손질하는 데도 힘이 많이 든답니다. 엄청 손질이 이용해. 이용하는 그래서 맛있나 봐. 벌떡개 먹다가 이 밥이 한 솥이 어디로 간지 온지가 없더래. 갖고 또 했대. 밥이 그 정도로 한 솥 다 먹은 줄 모르고 하도 맛있으니까. 밥이 오도 밥 그래서 밥도둑이란가 봐요. 이맘때쯤 만들어 놓으면 손이 저절로 가는 인기 반찬이 있답니다. 4월 5월
그때 보리 익을 때가 제일 또 맛있고 예. 또 11월, 12월 예. 그때가 또 제일 맛있고 알이 꽉 차가지고 단단하니 깡깡 만져보면 아주 돌처럼 깡깡이 돌멩이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손질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팍팍 양념 끓은 놈으로 해서 참기름 치고 고루 양념해서 묻혀놓으면 그렇게 잘 먹어요 얘들도. 벌떡게장 무침은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식성에 맞춰 철마다 밥상위에 올리다 보니 저절로 전문가가 됐다네요. 그래도 맛을 내는 비법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이분의 비법은 바로 참기름. 여기에 마늘과 각종 채소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내면 숙성 과정 없이도 바로 먹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간장게장은 오래 놔두고 먹잖아요. 근데 이게는 바로 먹어야 돼. 보관 못해요. 아, 네, 오래 안 돼. 한 일주일? 10일 정도, 10일 안으로 먹어야 돼. 네? 맛있겠어. 맛있겠어. 빨간 양념이 저절로 군침을 넘기게 하죠.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맛있어. 혀까지 넘어갈래, 혀까지 넘어갈래. 강진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찬바람이 불기를 기다린다는데요. 강진에서는 이 매생이를 먹어야 한 해가 넘어가거든요. 깨끗한 바다에서만 자라는 매생이는 남도의 겨울철 대표 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댁에서는 매생이 국에 소고기를 넣으신다네요. 강진은 이제 옛날에 예. 교통 중심이었고 서울을 여기 집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소가 많이 매매가 됐어요. 예. 소고기로 끓인 매생이 국이 많아졌고. 예부터 산물이 풍부해 큰 시장이 많았다는 강진. 완도와 장흥에서 온 소장수들로 인해 우시장도 번성했었는데요. 그래서 소고기도 자연스럽게 자주 밥상에 올랐답니다. 팔팔팔 끓으면 이제 매생이를 바로 넣어가지고 약간만 끓여서 먹으면 돼. 소고기의 감칠맛 때문에 더욱 깊어진 매생이국의 맛. 찬바람이 불어올수록 뜨거운 국물로 몸속부터 덮이고 싶은 건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매생이국 한 숟가락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51.5km에 달하는 물길을 따라 네 개의 너름 평야를 만들어낸 탐진강. 그 상류에 위치한 군동면에는 가을 거지가 끝날 무렵인데도 안악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금 뭐 따시는 거예요? 네. 아욱 된장국끓이려고 아욱 잎싹 좀 따요. 아 이게 아욱이에요? 네. 이렇게 아욱 이거 쫑쫑쫑 썰어놓고 된장 맛있는 된장에다가 청양고추 좀 넣고 이게요 별미예요 이게. 아욱은 예부터 채소의 으뜸이라 불렸는데요. 영양가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그만이랍니다. 집 나갔던 며느리도 아욱국 끓이면 들어온다대요. 아욱국 때문에? 예. 전에 그래. 예, 전에 그런 말 있어. 예, 전에 그런 말 있어. 그렇게 많이 땄어요. 봄에 씨를 뿌려두면 겨울이 되기 전까지 든든한 찬거리가 되어주는 아욱.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이 마을의 텃밭엔 온갖 포성귀들이 가득합니다. 밭에서 아욱을 따온 날엔 쌀도 미리 씻어둡니다. 아욱국의 구수한 국물 맛을 내는데 쌀뜨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가을에 수확한 햅쌀로 쌀뜨물을 받아둡니다. 쌀뜨물에 된장을 푸네요. 예. 여기에 한여름 내내 뜨거운 햇볕을 쬐는 된장까지 넣었으니 맛이 안 좋을 리 없겠죠? 지금 이게 같이 먹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아욱은 먹기 좋게 썰어 넣기만 하면 되니 바쁜 추수철에 이보다 좋은 국거리가 없습니다.
누가 올까 싶어서 대문을 잠가놓고 문다겠어. 누가 올까 싶어서. 어머니도 대문 잠그고 드셨어?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다고 말이 그러대요. 이번에는 겨우내 먹을 반찬을 만드신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온갖 음식들을 다 집합시키시네요. 오, 모든 게 들어간 것이 집장이래. 그래서 집장이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는 안 넣어서도 고추 넣고 고추잎 넣고 무 좀 넣고 해서 디엄바늘에다 그렇게 오가리에다 항아리에다 하면서 여나 이렇게 한 3일 있으면 벌리면 딱 숙성이 돼. 그렇게 그 맛이 제맛이요. 집장이라고도 불리는 집장은 오래 묵혀둘수록 맛이 나는 된장과 달리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별미장인데요. 각종 고문서에 따르면 16세기경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었던 역사 깊은 음식입니다. 이 댁의 집장은 각종 장아찌를 잘게 썰어 넣는 것이 특이한데요. 이 장아찌가 집장의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맛을 낼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굽는 거 뭐예요? 조청이고 짜까 싶은 게 안 짜고 예. 그러라고 조청을 좀 약간 넣은 거예요. 하면 될 것 같은데. 형편에 따라 첨가되는 재료가 달라 집마다 다른 맛이 나는 즙장. 즙장엔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안 지금 그러지. 고추장아찌를 꺼낸 김에 반찬 한 가지를 더 만듭니다. 전어 젓이요. 이 전어젓을 뭐 하시려고요? 젓을 딱 고치지 만들려고 해요. 고치젓. 고치를 넣어서 예. 또 젓갈을 만들어 이걸 넣어서. 아 이거랑 고추. 이 그 버물러서 만들면 진짜 맛도 느껴. 여름에 만들어두었던 장아찌는 참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한창 맛이 오른 가을 무도 굵직하게 썰어 넣고 전어젓을 함께 버무리면 김장전 김치를 대신하는 훌륭한 밥반찬이 된답니다. 무슨 맛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고추젓.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 고추젓이 없으면 안 될 반찬이요. 그렇게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입술 먹어보고 우리 친척들 다 이거 대주라고 난리야. 택배를 보내라. 우리 친척들 먹어보고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또 상가셔. 하지마. 이거 보시면 전화통에 또 불이 나시겠네요. 이번엔 물이 맑기로 유명한 옴천면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선 추수가 끝날 즈음 또 다른 농사가 시작된다는데요. 이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민물새우 토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쉽게 해서 토하가 쉴 수 있는 공간, 토하집이라고 그러죠. 토하집? 네. 아. 이걸 이제 만들어서 예.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토하 서식장에다 이걸 던져놓으면은 예. 토하가 이 붙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잡을 수가 있죠. 아, 이게 토하 집이라고 보면 되죠. 토하 집. 네. 누가 아빠한테 내가 동호야 해야지. 대나무의 일종인 조리대는 쌀을 일거나 물기를 뺄 때 쓰던 조리를 만들던 재료인데요. 물 속에 넣어두어도 한 달 가량 잎이 그대로 붙어 있어. 이렇게 토화즙을 만들어 물에 띄워두면 민물고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토화가 조리대 잎 사이로 들어온답니다. 조리대로 토화즙을 만드는 방법은 환경에 민감한 토화를 잡기 위해 고심한 결과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토화즙을 매일 아침 확인해 그날그날 토화를 거두는데요. 이곳에 토화만 자리를 잡는 게 아니랍니다. 이거는 토화고요.
좀 검정색이 나고 얘는 이제 좀 크면서 줄무늬가 쳐졌죠. 이거는 저희들 새우젓은 안 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보면은 민물 매운탕 같은 거 끓이면 얘가 이제 고소한 맛이 나고요. 토화 자체는 젓갈 만들면 단맛이 나고. 민물 새우와 토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토화젓을 담그기 위해선 분류 작업이 필수인데요.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라 손이 참 많이 간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을 때 해두어야 덜 힘들기 때문에 바삐 움직여야 하죠. 새우 벌레요? 마이티 마이치 됐죠. 그렇게 몇 번을 해야 돼? 계속이요. 그리고 또 다 기술이 있어요. 새우가 이렇게 하면은 이 가시를 딱 얹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새우가 딱 들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토하잡이. 하루 온종일 작업해도 3kg이 고작이랍니다. 여러 번 채로 골라냈지만 토화 선별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꼼꼼하게 토화를 골라야 젓갈의 맛이 좋기 때문인데요. 눈에 보이는 민물 새우를 젓가락으로 하나씩 정성스레 골라낸 후에야 염장할 준비가 끝납니다. 토화와 천일염의 비율은 3대 2 정도. 이대로 하룻밤 두면 소금이 다 녹는답니다. 내년 여름에. 내년 여름에? 예, 모신길 때나 해 먹어야 돼. 아, 지금 하면? 예, 지금은 아닙니다. 안 섞어서 먹으면 아무 맛. 염장한 토화를 7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이렇게 고운 빛깔로 변해 제맛이 나게 되죠. 숙성된 토화젓에 양념을 하면 밥반찬으로 아주 좋다는데요. 이때 채소와 함께 꼭 과일을 다져 넣습니다. 요거는 짜고 굶게 짠맛이 없고 맛이 나기 위해서 조금씩 넣어요. 조미료 대신이 이제. 그리고 토화를 간해가고. 이거 쌀이에요? 예, 찹쌀 줘. 토화를 키우고 잡아서 젓갈을 만들기까지 무엇 하나 손이 안 가는 일이 없는데요. 오랜 시간 채로 토화를 거르다 보니 어깨가 욱신거리고 아픈 날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자식들 건사할 수 있게 해준 일이라 늘 고맙기만 하죠. 어머니의 땀을 담은 듯 짭조름한 맛이 담긴 토화젓입니다. 오늘 어머니는 민물고기로 특별한 요리를 할 거랍니다. 아이고 어머니 징그러운 것 같아. 징그럽기는 해놓으면 맛있어. 해줘. 이맘때 해먹으면 맛있는 물천어를 할 생각인데요. 며느리는 아직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했답니다. 아직 손질을 잘 못하시나 봐요. 살아있는 거. 예, 좀 만지기가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거는 나는 이런 거를 네. 우리 아저씨가 해도 안 가서 배 다 따줘요. 그래야 힘든 게 아들이 해도 하고 그러고. 그래야 뭔 일이 되지. 혼자 하면 어떻게 될 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시킬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걸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면 냄새가 좀 이렇게 손에 묻고 나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네, 비린내가 참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익지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제가 이제 어머님 맛있게 해드릴 거예요. 네, 그날을 위해 오늘 이렇게 어머님 곁을 지키는 거겠죠?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알기에 어머님도 찬찬히 맛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에 할 때 여기다 매운 고추야 밭에서 따서 이거 뭔데 우리가 지금 안 따놨으니까 앙쳐갖고 이따 따서 썰어 여도 돼. 자잘하게 썰이지 말고 배 뚝뚝 갈라서 여부러 이렇게 해요. 채소와 물고기를 양념에 충분히 버무리기 때문에 간이 골고루 배입니다.
어머니만의 비법입니다. 한불 팍 끓여갖고는 불 재고 약하게 해놓으면 거제 자연적으로 작으려 그러면 여기서도 물기 활창 있어야 맛있지. 물이 없으면 맛이 없어. 재료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천어의 국물은 어떤 생선조림보다 맛이 좋다는데요. 토화잡이로 힘든 이 집 식구들에겐 말 그대로 늦가을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파를 걷어붙였습니다. 토화를 골라내느라 찬밥 신세였던 민물새우로 시원한 탕을 끓일 거라는데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곁을 지킵니다. 안매도 쓸 것 같다. 좋은 다음에 이제 가는. 고부간의 사랑도 흘러간 시간만큼 더 깊어지겠죠? 아따 요 새우탕 그랬구만. 소주 한잔 하면 좋겠네. 남편은 고부간의 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양념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아따 시원하니 무지하게 맛있네요. 맛있지? 국물 훅 마시면 되지. 어때? 어부지리로 얻은 민물새우지만 맛있는 국물을 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말을 맞아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상만큼 위로가 되는 건 없겠죠? 물천어라고 하는 것이나 새우탕 같은 경우는 뭐 사시사철 먹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가을 늦가을쯤 되면은 예. 토화도 맛있어지지만은 예. 이 물고기 자체도 또 굉장히 맛있어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예. 이 시기가 또 제철 음식이거든요.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 어쩌면 우리는 몸보다 마음이 더 추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보다 뜨끈한 국물이 제격이죠. 오늘은 헛헛한 마음을 붙잡아줄 뜨거운 국물 요리 어떠신가요? 하늘과 너른 바다, 황금 갈대가 있는 곳. 순천만은 자연의 풍요로움을 가득 품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물때에 맞춰 하루 두 번, 바다는 속살을 드러냅니다. 21.6제곱킬로미터의 너른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기지개를 펴고 나옵니다. 먹고 먹히고 싸우고 사랑하고 우리네와 별다를 것이 없죠. 약육강식이라고는 하지만 먹이사슬은 순환일 뿐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없습니다. 먹이사슬로 보면 사냥꾼에 속하는 인간도 긴 낚싯대를 들고 갯벌의 한자리를 차지합니다. 순천만의 명물 비단짱뚱어를 잡기 위해서죠. 짱뚱어는 뻘 속에 무기질만 먹기 때문에 뻘 질이 좋은 순천만의 비단짱뚱어를 최고로 친답니다. 하지만 뻘만 먹으니 미끼가 없고 경계심도 높아 가까이서 잡기 어렵답니다. 낚싯대만 1m. 줄까지 포함해 대략 20m 밖에서 낚시를 하는 이유죠. 홀치기, 짱뚱 홀치기. 입감도 없이 홀치기. 이거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 멀리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죠. 경력이 없으면 안 되죠. 경력이 없으면. 바늘을 정확히 던져 짱뚱어 몸에 낚시 바늘을 끼워낸 뒤 순식간에 낚아냅니다. 아, 또 있구나.
예전에는 살이 많은 남방장뚱어를 참장뚱어라며 더 선호했지만 지금은 비단장뚱어가 더 인기랍니다. 주로 짱뚱어를 탕으로 만들어 먹는데 비단장뚱어는 내장 안에 있는 애가 더 커서 구수한 맛이 더 많이 나기 때문이랍니다. 저 짱뚱이 할 때 이어야 돼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네, 이거 안 좀 안 맞네. 옛날에는 식구가 많아 양을 늘리기 위해 짱뚱어를 삶아 갈아 넣고 나물을 많이 넣어 짱뚱어탕을 끓였죠. 쓸가리 넣고 감자 때도 넣고 먹을 때도 넣고 그래갖고 호박 넣고 그리고 요즘은 짱뚱어를 통째로 넣는 전골로도 많이 드신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즐기는 짱뚱어탕이지만 방아잎이나 산초 같은 향신료를 넣어 풍미를 더해줘도 좋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땅 순천. 순천만 생태공원이 개장된 이후 생태체험선을 타고 수로를 따라 도는 길은 유명한 관광코스가 됐습니다. 겨울철이면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200여 종의 철새들이 이곳을 찾아 날아듭니다. 아름다운 한반도는 곳곳에 비경을 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순천은 참으로 축복받은 땅입니다. 산, 물, 갈대, 갯벌 등 다양한 서식처가 있는 순천만도 알고 보면 그 시작은 한 가지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겹치는 땅, 갯벌이죠. 어머니는 이 갯벌에서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충북 영동에서 나고자란 아가씨의 인생은 순천 바닷가 총각을 만나면서 확 바뀌었죠. 친정은 바닷가가 없어갖고 지도로 말하면 육지 섬. 그래갖고 시집 와갖고 바닷가 생전 처음 봤어. 처음 강만 보고 살다가. 그물에 걸린 것은 갯벌의 청소부 7개입니다. 작업장은 바다 쪽으로 한참을 나가 갯벌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려 40km에 달하는 순천만의 해안선. 어디서나 똑같은 녀석들이 살고 잡힐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마을마다 많이 잡히는 종류가 다르답니다. 특히 거차마을은 7개로 유명한 곳이죠. 이거 더 빠져, 까지 빠져. 거리까지 빠져. 신경통과 관절염을 불러오는 고된 노동이지만 어머니에게는 고마운 갯벌입니다. 이 바다가 우리 어민으로 해서는 금고, 금고. 이렇게 옷 입고 가구 하나 들고 걸레 타고 나가면 돈이 오잖아요. 걔 잡아갖고 와서 팔면 돈 들어오잖아요. 누가 돈 줍니까? 그러면 저 딴 데 가서 하루 종일 밥 메고 뭐 일하고 그래봐 돈 얼마 못 벌어도 우리는 이렇게 차려입고 우리 옷이 얼마나 패션이 좋습니까? 여기나 입어보는 패션이잖아요. 딴 데서는 못 입어보는 패션이잖아요. 순천만의 풍요로운 갯벌은 거기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내줍니다. 잡아도 새끼를 많이 치니까 많이 나오죠. 이것도 또 들 때 들고 많이 잡힐 땐 잡히고 안 잡힐 땐 안 잡혀요. 몸통 길이만 2.5cm,
다리까지 포함해도 고작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인 칠개는 작지만 맛을 내는 노란 난소며 내장까지 실하게 제대로 살이 차 있습니다. 칠개는 통째로 튀겨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데요. 이렇게 요리하면 자연 그대로의 싱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키토산이 가득 들어있는 껍질은 튀겨놓으면 씹기 좋은 정도로 바삭바삭해지죠. 난소와 내장이 가진 고소한 맛은 와사삭 소리와 함께 폭죽처럼 터져나온답니다. 이번에는 매콤한 맛이 일품인 칠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칼칼한 맛을 더해주는 고추는 물론 마늘과 고춧가루까지 듬뿍 들어가야 제맛이 난답니다. 시켰다. 이봐, 형님 삶은 이렇게 발이 떨어져 본다니까. 칠개 볶음이 아주 매워 보이죠? 사나이 울리는 맛이랍니다. 맛있는 게 난다. 뭐 매우고 가위 매우고 짭짤해. 내일은 저 칠개를 게장을 남아서 줬는데 생전 안 본 거잖아 저게. 좀 맛있더라고. 그래서 한참 맛있어서 밥 먹으면서 이거는 까서 먹었더만 입춘장이 다 까졌어. 매운 고추를 넣고 한 소끔 끓여 식힌 간장으로 만든 칠개장은 매콤하면서도 칠개볶음과는 다른 짭조름한 맛이 별미랍니다. 하늘이 내린 풍요를 머금은 곳, 그 풍요와 여유를 담아 이름마저 순한 곳. 하늘 아래 순한 땅 순천만에는 자연을 담은 우리의 맛이 있습니다.